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핀출 문제, 전력공학 과목의 두 번째 장, 선로 정수 및 코로나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일직선 배치, 즉 수평 배치네요. 완전 연가된 경우에 등가 승간 거리를 구하세요. 등가 승간 거리는 루터 이렇게 되죠. A도체와 B도체의 거리는 D메타입니다. 그리고 B도체와 C도체의 거리도 D메타입니다. 그런데 A도체와 C도체가 2D죠. 그래서 2D를 곱해주면은 자 D가 3번 곱해져 있죠. 그래서 3제곱근이니까 D가 밖으로 나오고 곱하기 루트 2의 3승이 등가 승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이 답이죠. 자, 이런 기본 문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4도체의 복도체로 송전할 경우에 소선 상호간이 기하학적인 평균 거리, 등가, 승간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D는, D-는, 자, 이렇게 해서 D, D, 1번 도체와 2번 도체도 D, 2번 도체와 4번 도체도 D, 4번 도체와 3번 도체도 D, 이렇게 해서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D가 되느냐 남았죠. 어떻게 해요? 1번과 4번 도체 거리와 2번과 3번 도체 거리가 각각 루트 2D죠. 그래서 곱하기 루트 2D 곱하기 루트 2D 해서 D가 6번 곱해져 있으니까 제곱근에서 6번 곱해져 있으니까 D가 앞으로 나오고 남아있는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하니까 2가 되니까 2의 6승이 등가 승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1번이 답이죠. 그래서 루트 2의 6제곱근, 6승, 그래서 루트 2의 6승 곱하기 D가 등가 승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복도체에 있어서 소도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소도체 사이의 간격이 S. 자, 이 소도체요. 소도체에서 복도체니까 한쪽 방향의 도체의 거리 S입니다. 여기 L1, L2와의 거리는 등가 승간 거리가 되고, 자, 이게 바로 도체의 그 경간, 소도체 간의 경간이 S가 되겠습니다. 자, S로 해서 복도체일 경우에 등가 반지름 R-는 루트 RS의 N-1의 N승이죠. 자, 복도체니까 복도체는 N 대신에 2를 넣으면 됩니다. RS의 2-1의 자성. 그러니까 RS의 그래요. 루트에서 자성은 제곱은 생략이 되죠. 여기 없어도 이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가 반지름은 루트 R 곱하기 S 역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선의 반지름이 R메타, 소도체 간의 거리가 L. 하니까 우리가 L이, 우리는 S로 배웠죠. 그래서 S, 경간, 소도체 간의 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간 거리가 D, 복도체의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나타내지네요? L, N, 어때요? 0.05 플러스 다도체일 경우 N으로 나누죠. 그래서 0.4605 상용 로그의 루트 RSN-1의 N승분의 D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다 외우고 계시죠? 그런데 19번에서 전선에 복도체라고 되어 있죠. 복도체 N이 2다. 그러면 N 대신에 2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2다. 여기서도 2-1의 2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0.02525 플러스 0.4605의 상용 로그의 루트 RS 분의 D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0.4605D의 로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로그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 그래서 상용 로그 루트 RS분의 D 해서 상용 로그 RS인데 여기에서 S가 L m입니다 라고 정했네요. 그래서 S 대신에 여기서 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 루트 RL분의 D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반지름 R m인 전선 ABC가 있습니다. ABC. 자, 수평 배치에서 D m 간격으로 배치돼서 3선이 완전히 연가가 되었다고 하면 각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나요? 자, 또, 복도체가 아니죠. 여기서 L1, L2, L3이에요. 여기서 얘가 L1, L2, L3. 여기서 복도체가 아니다라는 건, 복도체라면 L1 쪽에 또 선로가 있어야 되겠죠. 전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L1, L2, L3이니까, 그래서 등과 승간 거리 D-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D-는 루터, 그래서 AB 도체 D, BC 도체 D, AC 도체 ED 하니까 D 곱하기 루터 2의 3성이 등가 승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덕턴스는 L은, 자, 떼요. 단도체 각 라인별로, 각 상별로 전선이 한 가닥으로 되어 있다. 0.05 플러스 0.4605의 상용 로그에서 R분의, 네, 단도체니까 R분의 D가, 그래서 D 곱하기 루트 2의 3성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05 4605에서 R분의 루트 2의 3성 곱하기 D 하니까 1, 2, 5, 2번까지밖에 없네요. 답은 4번이 답이에요. 아, 여기 있네요. 4번의 답이 여기 있네요. 0.05 플러스 0.4605 곱하기 상용 로그 R분의 루트 2의 3승 D.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상 3선식 1회선 가공 송전선로에 D를 승간 거리로 하고 R을 전선의 반지름이라고 할 때 이제 작용 정전 용량 (capacitance). 그래서 C는 어떻게 되나요? C는 상용 로그 R분의 D의 0.02413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상용 로그는 이제 관계를 물었어요. 관계를 물었으니까 저 이 관계네요. 상용 로그 R분의 D와 어떤 관계가 있냐? 반비례하죠. 그래서 반비례합니다 라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묻는 시험도 출제가 된다. 물론 기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식, 여기서 capacitance와 inductance, 기본식 단도체일 때 다도체일 때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단도체일 때 식이 가장 기본식이 됩니다. 이걸 알면은 다도체는 등가 승간 거리나 등가 반지름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삼선식 송전설로 있어서 각 선의 대지청전 용량이 각 선의 대지청전 용량이니까 CS예요. CS가 0.5096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라고 지워졌습니다. 승간청전 용량이니까 CM이 되겠죠. CM이 0.1295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한선의 작용 청전 용량은 삼상 한선이에요. 삼상 한선에서 작용 청전 용량 CW 뭐 C0 아무 간격 없어요. C 다시 간격 없죠. 그래서 3배의 CM 플러스 CS 플러스 뭐 앞에 관계는 없어요. CS 플러스 3CM, 뭐 3CM 플러스 CS 관계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가 0.50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선 더하기 3 곱하기 CM이 0.12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0.8981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CW가 0.8981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용 청전 용량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작용 청전 용량은 무엇을 계산을 하는 데 사용이 되나요? 그래서 충전 전류죠. 충전 전류 오메가 C2에서 이게 C다리 작용 청전 용량이죠. 그래서 삼상 1회선에 대한 충전 용량이다. 오메가 그러면은 CS 플러스 3CM에서 E가 되겠죠. IC. 이 IC를 구하는 이유는 뭐 선로의 충전 전류 여기 있네요. IC 충전 전류를 계산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작용 충전 용량 3상 1회선의 작용 충전 용량을 구했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0L죠. 154kV 길이가 200km입니다. 200km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상 송전설로에서 자, 대지간 청전 용량이 0.008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 그리고 승간 청전 용량이 0.008 똑같습니다. 마이크로페럿 킬로미터일 때 한 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를 계산하세요. 했습니다. 오메가 CE가 되겠고 오메가에서 CS 플러스 3CM의 루트 3분의 V가 되겠죠. 오메가는 물론 2파이 F예요.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계산을 너무 서두르면은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니까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는 얼마라고 했나요? 주파수 60Hz 했으니까 62 이 부분이 오메가가 되더라. 곱하기 다음 이 부분 그래서 C0든 C-든 C오메가든 그래서 작용 충전 용량이죠. 자, 용량을 계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지간 청전 용량에서 0.008 플러스 다음 3 곱하기 또 승간 청전 용량도 마찬가지죠. 0.008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C 오메가가 되더라. 그래서 뭐 교재에서도 보시면은 계산을 한 값이 0.0134 마이크로페럿이죠. 마이크로페럿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까지 해 주셔야 되겠죠. 마이크로페럿. 자, 그렇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6성 곱하기. 자, 밑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승간 전압 계산을 해야 되죠. 루트 3분의 승간 전압이 얼마가 돼 있나요? 154. 그럼 154. 킬로볼트죠.
킬로볼트니까 10의 3승. 이게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어때요? 여기서 뭔가가 미진한 부분이 있죠? 뭐요? 거리죠? 곱하기 거리가 200km, 200을 해야 여기까지가 이게 CW가 됩니다. 전체의 작용 증진 용량이 되더라.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89.8A. 89.8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한 상이, 3상의 한 상이 왜 CS 플러스 3CM이냐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충청을 기준으로 해서 한 상의 정전 용량이 3CM 플러스 CS죠. 그래서 각 상마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자, 다음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2,000V 61조 1회선의 3상 지중 송전선의 무브와 충전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충전 용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QC 충전 용량에서 3상 했잖아요. 3상 했어요. 3상. 그럼 3배의 오메가 CE의 제곱이죠. 오메가 CE의 제곱. 자, 그래서 3 곱하기 이제 바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60Hz 요 부분이 오메가가 되겠죠. 곱하기 해서 C에서 작용 1km당 정전 용량에서 다 그래서 대지 정전 용량이나 승간 정전 용량을 다 계산을 했을 때 0.5 했으니까 0.5 곱하기 마이크로페르트 10의 6승에 거리가 있나요? 길이 20km까지 이게 C가 되겠죠. 오메가 C. 다음 이제 전압. 상전압은 루트 3분의 승간전압이죠. 그래서 루트 3분의 전압이 얼마로 돼 있죠? 전압이 22,000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계산기로 이걸 계산을 하셔도 되고 눈으로 보시면은 루트 3의 제곱과 3이 약분이 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25kVA가 되겠습니다. 1820도 충전 용량이 1825,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충전 전류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류를 말하느냐? 그래서 충전 전류를 IC라고 표현을 하며 IC는 어때요? 콘덴스에 흐르는 전류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90도 앞선 전류다. 앞섰다. 그래서 진상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앞선 전류, 진상 전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IL, 그래서 유도성 전류가 이것은 지상 전류가 되겠죠. 지상 전류.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선로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자, 근본적인 이유는 L을 작게 하고 C를 높여서 안정도를 높이면서 그리고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있네요. 코로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27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복도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세요. 2번. 틀린 걸 찾는 겁니다. 같은 단면적의 다도체에 비해서, 그렇죠? 인덕턴스 감소, 정전 용량 증가. 맞습니다. 자, 그럼 코로나 개시 전압을 높게 해서 코로나 손실을 적게 한다. 맞죠? 코로나 개시 전압, 임계 전압. 임계전압을 EC로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게 높고, 그래서 코로나 손실이 적다. 이 부분도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같은 전류 용량에 대해 단도체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단면적을 이러한 임계전압도 작고 그리고 더 안정적이고 송전 용량을 높일 수가 있고, 같은 조건이라면은 네, 단면적 굵기를 작게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죠. 1번에서 3번까지 우리가 다 맞는다라는 걸 알아봤으니까. 보시면은 단락 시 대전류가 흐를 때, 자, 복도체일 경우에 다도체, 복도체를 비롯해서 다도체일 경우에는 소도체 간에 흡입력이 발생을 해서 충돌되는 현상이 발생을, 반발력이 아니죠. 흡입력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선의 복도체, 다도체를 사용할 경우에 단면적의 단도, 같은 조건의 단면적의 단도체를 사용했을 경우에 비하여 틀린 것 찾으세요. 틀린 거 찾으세요. 틀린 문제 찾는 겁니다. 전선에 인덕턴스가 감소하고 정전 용량이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고유 송전 용량이 증대하고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돼요. 3번, 전선 표면에 전위 경도가 감소해서 EC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감소해요. 특히 시험 문제 많이 틀립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전선에 코로나 개시 전압 EC를 높아진다. 그렇죠. 같은 뜻이죠. 전위 경도가 감소해서 EC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더라.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연가를 하는 목적, 연가의 목적은,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첫 번째, 선로 정수의 평형. 두 번째, 유도장애 방지, 직렬공진 방지. 이렇게 세 가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선로 정수의 평형이죠. 그래서 선로 정수의 평형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3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삼선식 송전선로에서 코로나 인계 전압 2제로는 뭐 E0라고 했어요. E0, EC 뭐 어떤 표현을 써도 관계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임계저항은 이런 뜻이죠. 24.3M0M1 델타 D에 자 로그 자 R분의 D 킬로볼트죠. 킬로볼트. 자, 여기선 전선의 표면 계수, 날씨 계수, 공기 상대 밀도, 요게 기압이 들어있다는 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거요? 무시한다. 오늘 무시하면 빼주면 되죠. 그래서 24.3D 상용 로그 R분의 D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
임계 전압이 높아야 좋죠. 높아야지. 그래야 코로나 발생이 줄어듭니다. 코로나 손실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임계 전압 2저로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자 R분의 D 킬로 볼트였죠. 자, 주의하시라는 것은 D가 273이죠. 273 플러스 T분의 0.386 곱하기 B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자, 1번. 온도가 높아질 경우, 온도 여기에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반비례하는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임계 전압이 낮아져요. 그리고 틀렸어요. 자, 여기서, 맞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 공기 밀도가 작을 경우에 상대 공기 밀도가 이것이요. 작으면 여기가 작아져요. 비례하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전선의 직경이 큰 경우 전선의 직경과 2저로 다 비례하죠. 그래서 3번이 이게 맞았어요. 그리고 기압이 낮은 경우 기압이 낮은 경우에 비례하니까 2저로가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꼭 공기 상대 밀도에 기압이 있다, B가 있고 기압 B와 코로나 임계 전압은 비례한다라는 거 꼭 작지만 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죠. 다음 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송전선로의 코로나 손실을 나타내는 피크식 2저로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피크식 여기 있네요. 피크식 여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 쓰면은 델타분의 241F 플러스 25의 루트 2D분의 D에 2 마이너스 2저로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의 킬로와트 킬로미터 퍼 회선. 여기 2에 해당하는 것은 대지전압이죠. 2저로는 코로나 임계전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임계전압이다. 이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피크식에서 2저로에 해당이 되는 건 코로나 임계전압입니다. 1번이 답이죠. 다음 3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4번인가요? 34번이네요. 33번을 했으니까 그럼 34번 문제. 자, 다음 중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 코로나 방지 대책이죠. 첫 번째, 직경이 큰 전선을 사용한다. 그래서 뭐 다도측, 복도측. 이렇게 해서 1번이 가장 큰 대책이 되죠. 네. 두 번째, 이제 가선, 검구, 개선. 자,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한다. 4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만 표현이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은 직경을 크게 한다. 다도체, 복도체, 다도체를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복도체를 이용해서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송전계통에서 다도체를 사용을 합니다. 다도체. 그래서 1호 4. 그래서 2도체, 복도체를 사용합니다. 3, 4, 5. 이제 4도체. 7, 6, 5. 뭐 6도체.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이런 편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그리고 빈출 문제풀이로서 전력공합 제2장 선로 정수 및 코로나 부분에 대한 빈출 이론과 빈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